그런가 하면 가만히 있거나 도망치느니 차라리 저항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카불 점령 이후 첫 대규모 시위에 나선 건데 군사적 저항에 나선 도시도 있습니다. 아프간 국기를 앞세운 시위대가 거리를 행진합니다.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들도 아프간 국기로 뒤덮였습니다. 아프간의 독립기념일을 맞은 어제, 수도 카불을 비롯한 도시 곳곳에서 탈레반에 저항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탈레반은 아프간 장악 후 기존 정부의 국기를 자신들을 상징하는 흰색 깃발로 교체했는데, 일부 시위대는 이 흰색 깃발을 찍고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지난 15일 20년 만에 다시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은 평화와 번영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극단주의 테러 집단의 본색을 드러내며 아프간을 공포로 물들였습니다. 시위대는 탈레반이 두렵다면서도 아프간은 20년 전과 다르다며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시위가 점점 확산하자 탈레반은 무력 진압에 나섰습니다. 탈레반이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하며 1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아프간 정부 잔존 세력도 집결하고 있습니다. 수도 함락 직전 천혜의 요새로 불리는 판지시르 주로 탈출한 암눌라 살레 부통령은 이곳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옛 정부군 세력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판지시르주는 탈레반이 장악하지 못한 유일한 지역으로 20년 전 탈레반 정권 때도 점령되지 않은 곳입니다. 이 때문에 판지시르주에서 카불 점령 때도 없었던 양측 간 충돌이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